나는 레미제라블, 레베카, 팬텀 등을 비롯해 20년간 5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맡아온 뮤지컬 음악 감독이다. 지금은 뮤지컬계의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업계 안팎에서 인정받는 음악 감독이지만 원래 나의 직업은 건반 연주자였다. 1997년 첫째 아이의 100일이 좀 지났을 때였다. 선배로부터 뮤지컬 명성황후 오케스트라의 건반 연주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. 두근대는 마음으로 연습실에 도착해 연습을 시작하는데 진짜 악기가 뿜어내는 소리의 매력은 생각 이상이었다. 명성황후 본 공연을 앞두고 어둡고 좁은 오케스트라 피트에 들어섰던 첫 순간을 기억한다. 무대와 분리된 피트라는 공간은 연주자들만의 우주였다. 나는 그 공간이 좋았다. 그러나 무대 위를 보는 것만큼은 포기가 되지 않았다. 피트 안에서 무대 위를 볼 수 있는 자리는 딱 한 곳. 지휘봉을 잡고서는 음악 감독의 자리였다. 오랜 고민 끝에 음악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땐 둘째를 낳고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없던 시기였다. 결국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. 1년만 시간을 줘.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.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. 1. 음악 감독으로 첫 발을 뗀 작품 둘리. 음악 감독이 되기 위해 기약 없는 준비를 시작했다. 낮에는 지휘를 배웠고 저녁에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. 하루를 열흘처럼 쪼갰으며 1년을 보냈을 때 3주 후 오픈인 둘리의 곡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. 어느 날 기획사 대표가 나를 찾아와 둘리의 음악 감독을 맡아달라고 했다.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지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. 그가 세 번째로 찾아와 거듭 청했을 때 나는 말했다. 해보겠습니다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투입돼 평가받는 건 좀 억울해요. 다음에 제대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. 그는 수락했고 나는 둘리의 음악 감독이 됐다. 그 이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딱 3주였다. 3주 안에 미완의 곡들을 완성시켜 무대에 올려야 했다. 매일매일 필요한 곡을 만들어 가져갔고 멜로디와 가사를 맞춘 뒤에는 노래와 안무 연습을 했다. 연습실을 나서는 것은 언제나 하늘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이었다. 어느 날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돌아서는데 큰아이가 맑게 웃으며 물었다. 엄마, 이제 우리 깜깜해지면 보는 거야? 내 꿈이 뭐라고.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에 저절로 고개가 푹 꺾였다. 대망의 둘리 오픈날, 배우와 스태프 모두 각자의 에너지를 전부 쏟아부었고 관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.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부터 난관이었던 둘리가 음악감독으로서의 첫 작품이었던 건 행운이었는지도 모른다. 온갖 변수를 다 경험하고 나니 그 이후로는 웬만한 일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. 무엇보다 그 공연으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. 지휘봉을 잡는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다. 2. Yes, Yes, Yes. 한국에서 관객이 많이 찾는 뮤지컬 공연은 오페라의 유령, 맘마미아, 레미제라블 등 모든 부분을 원작과 똑같게 만드는 레플리카 작품이다. 나의 첫 레플리카 작품은 맘마미아였다. 그때만 해도 레플리카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터라 연습하면서 종종 외국 스태프들과 충돌하곤 했다. 미스 사이공을 맡았을 때도 음악 슈퍼바이저로 온 가이 심슨이 문, 팔을 좀 더 높이 들어서 지휘해줘 라고 지시해서 기분이 무척 나빴다. 지휘자의 팔 높이까지 관여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게 아니냐며 씩씩대는 나에게 그 당시 오케스트라 팀원이었던 선배는 말했다. 문정아, 그게 저 사람들 역할이야. 나는 네가 좀 더 쿨했으면 좋겠어. 원작팀의 각 파트별 슈퍼바이저의 일은 해당 작품을 전 세계의 원작과 똑같이 올리는 것이다. 선배의 말을 듣고 나서야 혼란스럽던 것들이 정리됐다. 그 이후부터 레플리카 작품을 할 때 나는 예스라고 답한다. 원작의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원작의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에 절대적으로 예스를 외치는 것은 아니다. 한 번은 연주자가 볼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원작의 음악 슈퍼바이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.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같은 볼륨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였다. 나는 연주자의 요청에 강력히 힘을 실어 말했다. 연주자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연주에 지장이 생기면 책임질 건가요? 무엇보다 난 내 연주자가 완벽한 상황에서 연주하는 게 중요해요.
그 슈퍼바이저는 결국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. 아무리 레플리카 작품이라고 해도 음악감독은 공연 퀄리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잡아야 한다. 그래서였을까? 맘마미아의 음악 슈퍼바이저였던 마틴 로우가 원스 한국 공연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내 이름을 넣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. 난 문정과 할래. 그게 조건이야. 뮤지컬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뮤지컬 음악 감독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뮤지컬 무대, 음악, 사람들의 이야기, 뮤지컬 음악 감독 김문정의 에세이, 이토록 찬란한 어둠.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